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된 이제 그 22번인데 우선 이거는 내신 부교재 자료를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 22번을 가야 되는데 22번 가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정신력이 제가 딸리나 봐요. 앞에서 내용이 그 몸이 건강하면은 정신력도 괜찮고 뭐 이제 이랬는데 제가 정신력이 좀 약해. 몸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세요. 이 부분 자체를, 이게 지금 문장이 길잖아요. 그죠? 이 부분 자체는 전체를 준 상태에서 서술형으로 이게 문장의 순서배열. 그러니까 의미가 통하게 순서배열이 되거나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단어를 준 상태에서 장문형을 얘기를 합니다. 장문형 순서배열 형태로 출제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제목, 근데 주제인데 제가 그거를 그 설명을 얘기를 안고 갔어요. The necessary build the physical strength. 그래서 육체적 그 힘을, 그죠? 구축할 필요성. 이제 이게 이제 답이었던 거. 이 정도. 자, 뒤로 바로 들어갑니다. 뒤에서 이제 22번을 가는데 22번에서 같으면은 22번에 일단 가면은 그 답은 뭐 굳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답이 좀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기보다는 답을 그러니까 답이라는 게 이 제목을 여기서 가는 그 제목이 2번인데, 그러니까 답이 2번인데, 이 제목을 다시 만드는 게 가능해요. 다른 제목으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목 표현이 좀 그 적절하지가 별로 않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냥 가봅니다. Introducing recovery in all aspects of my life. 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도입하는 거. 회복 시간으로 봅니다. 회복을 도입하는 거.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 제목 부분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도입하는 거. 근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돼. 이것이 has transformed my overall experience.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모든 경험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overall이라는 것도 주의를 하세요. 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회복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도입한다 하는 것은. 뭔가 열심히 일했으면은 그만큼 회복할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는, 야, 내가 12시간 일했어. 그러니까 4시간 푹 쉬어야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결국 여기서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휴식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랬더니는 삶에 큰 변화가 있더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In 4 or 5 intensive hour and a half session. 이 시간 후에죠. 4시간이나 5시간 정도에. 그래서 여기서는 집중적인입니다. 이게. 집중적인 한 4시간, 5시간, 4시간. 집중적인 1시간 반이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90분 동안 집중적으로 그죠? 이 기간이니까 한 후에죠.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는 1시간 반씩 집중적으로 4번, 5번 정도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6, 7시간 되겠죠. 한 후에 it's followed by 여기서는 문법일 때는 주의를 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이 그 세션이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followed. 이것에 대해서 문법일 때는 이게 following이 아니라 followed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분사구문이에요.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문법으로. it, is가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은 이건 전치사 구고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동사가. 여기서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분사구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이 세션이 뒤따라지는 데죠. By at least 15 minutes of recovery. 그래서 최소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 후에 뒤따라지는데. 그러니까 90분 하고 15분을 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했을 때는 꼭 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졌을 때, 최소한 15분 정도 쉬었을 때, I get just about as much done. 내가 그만큼 할 수 있게 되다 한 거죠. 여기서는 문법이었을 때는 as로 갑니다. as로 가요. 그래서 여기 문법일 때는 get something 이렇게 돼. get something done 이렇게 됩니다. doing이 아니라 문법일 때는 주의를 해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는 as로 간다 하는 거. 내가 했던 만큼 이전에 얼마 동안에 했냐면 in 12-hour marathon a day. 그래서 12시간 하루에죠. 여기서는 하루에 12시간 마라톤을 이전에 했던 만큼이나 그렇게 많이 내가 거의 그만큼 많이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보면 이 시간은 뭐였어요? 그 1시간 반씩 너덟 번이니까 이게 한 6시간 내지 7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뭐냐면 12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집중 플러스 휴식이죠. 휴식.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이라는 강도 높은 이게 지금 인텐시브를 얘기를 합니다. 인텐시브하게 이러고 나니까 결국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12시간에 해야 될 것을 6시간, 7시간만에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4 내지 5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죠. 절약되는 거. 이게 문제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간을 어디에 이용하냐 하면 인간관계. 관계에 이용을 해요. 그래서 포인트는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나머지를 쓴다. 이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이 이게 적절하지가 않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제목 무조건 여기 있다고 해서 그게 제목이 아니에요. 다른 제목으로 표현한다. 저라면 이쪽으로 제목을 표현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제목이라는 얘기가. 근데 일단 문법은 주의를 해야 돼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를 합니다. 문법이 일단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밑에가 더 나오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갑니다. 그리고 단어일 때는 이게 중요해진다 하는 거예요. intensive가. 뒤로 갑니다. taking one full day. 그래서 하루 종일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every week. 그래서 매주에. 매주에 take up이니까 take up 그러면 하루를 쉬는 겁니다. 하루를 쉬는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taking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makes가 이제 동사가 나고요. make more productive, over, 전반적으로 내가 훨씬 더 생산적이게 만들더라. 집중을 한 것이 더 생산적이게 만들더라. 단어로 갑니다. less and less so. 뭐 하는 것보다? 덜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되죠. less so. 그럼 여기서 이 so는 또 뭘 가리키는 거야? 이 so는 뭐야? letter than 다음에는 letter than 이 부분에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래가지고 여기에 생략된 것을 써놓으시오. 생략된 거 추가. 이게 내신입니다, 이거. 내신 서술형. 뭐 하는 것보다 레소에서 이 부분에서는 생략된 것은 then, makes, 이 부분이 생략되죠. makes, 이게 생략된 것을 얘기를 한다 하면은 이건 지워버리고요. makes me less productive 이렇게 되게 less productive.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이거는 동일하게 makes는 같이 걸리니까 빼버리고요. 이것도 빼버리고요. less는 남겨두고요. productive라는 개념은 앞에 이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so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less so다.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가령 이런 식으로 쓰라 한다면은 그냥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신 변형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또한 문법일 때 make more productively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make의 목적은 아니고 이게 목적 보호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와야지 부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문법 가치가 있어진다 하는 거. 이 부분은 서술형까지 생각을 해라 하는 겁니다. 자, 파이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더 하자면 이 정도로 보세요. I come to see vacation as a good investment. 나는 결국 그래서 이제 마침내는 결국 내가 보게 된 거야. CASB죠. A를 B로 여기다 하는 거. 뭐 리가드니 컨시더니 띵커비니 이제 루콘이니 하는 형태 같은 거고 a good investment. 그래서 나는 휴가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이 휴가라는 것을 결국 뭐로 보냐 하면은 휴가라는 것을 낭비로 보질 않아요. 인베스먼트로 봐요. 투자 시간으로. 그래서 어휘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휘도 형태가 가능해진다. Intensive Productive Investment 이렇게 가는 거. 휴식이 결국 노는 게 아니야. 뭔가 투자하는 시간이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하는 개념 결국 뭐냐면서 리커버리의 개념입니다. 잘 쉬면은 쉬는 것이 결국 생산성을 높게 하니까 투자가 된다. 이 개념이에요. 오늘날은 Like a Sprinter. 자, 이 부분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Like a Sprinter라는 게 단거리 경주하는 거. 이 단거리 경주하는 의미가 여기서 intensive에서 나옵니다. I get as much work done. 내가 많은 일을 되어지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As I did previously, like a marathon runner. 그럼 여기서 marathon runner도 이거 한 단어로 고친다. marathoner. 고쳐버립니다. ER을 써버리면 이거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A로 놓고 이거를 B로 놓는 게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이건 뭐 때문에? 집중해버리니까 결국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할
했던 것과 같은 것을 단거리 경주자가 하는 것처럼 돼버린다. 무슨 얘기예요? 12시간 걸려서 했던 것을 8시간 만에 끝낸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거 AB 빈칸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게 AB 빈칸. 이렇게 씁니다. AB 빈칸. 이렇게 간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오길준의 EBS 변형 강의 방식이에요. 이래서 답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틀려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제까지 항상 최고 정답 적중은 오길준이었어요. 작년에 좀 그게 좀 어긋난 게 있어요. 왜? 작년에는 작업을 안 했거든요. 스카이뒤에서 나오기 위해서. 일부러 안 했어요. 문제 제대로 안 만들고. 자, 일단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AB 빈칸. 생각을 하고요. In a lot less time and with a lot more energy.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less time 되겠죠. less time이 되고 more energy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흐름상으로 그냥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흐름상. 그래서 의심으로 가야 하는 거. positive emotion. 이제 긍정적인 감정. 이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것은 밑에서 나와요. I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and friends. 그래서 내가 결국 보다 많은 시간을 누구하고 보내? 가족하고 친구하고 보내. 그래서 여기서 인간관계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요약문 완성으로 가능하죠. 요약문 완성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않고는 백날 문제 풀어봤자 EBS 변형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요. 갑니다. 뭐 이거 뭐가 타임이야? 뭐에다가 뭐 저기 할 거야? 여기서는 물론 레스 타임인데 여기서는 물론 또 이제 뭐가 타임이죠. 여기서는 일은 그죠? 빨리 하니까 덜 들이고 시간 노는 시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d when I do, 그리고 내가 이제 실제 보다 많은 시간을 볼 때 I am more present. 그럼 여기서 같은 게 이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훨씬 더 여기서 이제 프레젠트라는 건 존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를 느낀다. 이렇게 보세요. 가족과 함께 참석한다 해도 되고 존재 가치를 느낀다 하는 거야. There is no magic here. 여기는 뭐 어떤 마술 같은 거 그런 거 없어. I'm simply paying better attention.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거지. 그럼 여기서 better attention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better attention to my human needs.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결국 뭐가 돼? paying.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하죠. paying. 뭐 human needs. 이 부분도 역시 빈칸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이게 빈칸. 그럼 시간을 줄여서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게 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시간을 늘린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목 한번 봐봅시다. The productivity comes from endurance. 인내로부터 이 생산성이 나온다. 이건 아니죠. 시간 합충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야지. Give your body and mind time to relax. 여기서 relax라는 단어 자체는 좋아요. 여기서 relax라는 단어가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리커버리 자체를 받은 게 여기서 릴렉스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에 그죠? 좀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에 시간을 줘라 이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이게 빠져있으면 진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인간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효과는 이리 가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불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위험한가? Get addicted to exercise. 운동에 중독되어지는 것이 위험하냐? 이 얘기는 아니고요. Activate positive emotion with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해라 하는 건데 활성화시켜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아니죠. Take more time for work and less time for vacation.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반대가 되는 거지. 일을 더 하고 그죠? 휴가를 덜 보내라. 이건 미친놈. 그죠? 이게 반대가 이제 되는. 이놈이 반대로 뒤집히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길게 설명하게 된 거. 같네요. 자, 그럼 하여튼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자, 뒤로 가겠습니다.